위에서 천년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로 하면은 천년송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내가 먼저 있으니까요. 이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운 천년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산목입니다. 수호신으로서의 동산목. 보면은 여기 통나무 산장부터 시작해서 와운 맹품마을, 여기 또 식당이 있어요. 네, 이제 천년송 보러 한번 올라가 봅니다. 아유, 아유, 햇볕이 많이 났어요. 비가 아까 부시럭거리더만은. 한 5분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네. 네, 천년송 가는 길에 여기 앞에 식당들이 쭉 있네요. 마을도 있고. 아, 이 길을 쭉 올라왔습니다.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계단을 올라가겠죠. 아, 여기 살짝 이제 헛계단이 나왔는데 다시 데크요. 산 위에 있나 봐요. 아, 올라올 때 몰랐는데 저 위에까지 데크가 있어요. 한참 올라가야 되네요. 보니까 바로 있는 게 아니야. 아, 아무래도 저 뒤쪽에 보이는 저 소나무가 천년송 같은데요. 아, 거의 산만합니다. 바로 이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리산 천년송 와운 냉품 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데크길을 올라갑니다. 천년송은 제 앞에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와운마을의 천년송 소나무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이곳에서 보낸 듯 합니다. 언덕에 있어요. 조금 이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천년송입니다. 와운마을의 할머니 소나무 지리산 천년송입니다. 엄청나게 크고 장대하고 우람합니다. 그런데 거의 상처를 입은 데가 많지 않아요. 엄청나네요. 가까이 여기 솜방울 내친 거 보세요. 쭉 지나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가지가 여기 있고 사이로 뻗어나간 가지들 보세요. 아, 장대합니다. 저 위에 많이 사실은 부러지고 했네요. 천년송의 나무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가지가 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수없이 많은 가지들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 우산처럼 쫙 펼쳤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쭉 펴져진 가지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왼쪽으로 쭉 펴진 가지들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앞쪽으로는 많지 않아요. 거의 보이질 않네요. 이렇게 해서 천년송이 이 자리에 지금도 서 있습니다. 네, 조금 올라와서 지금 천년송을 보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서 보니까 두 개의 가지가 하나로 또 보이네요. 최대한 접근이 가능한 곳까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천년송입니다. 정말 거대합니다. 솔방울 보세요. 아주 크게 솔방울이 자라고 있고, 그리고 가지도 아직 끝으로 뻗어나가는 가지들이 튼튼합니다. 하늘로도 잘 올라가 있고요. 아, 멋지네요. 정말 이제 바로 뒤에 있는 할아버지 소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본 것은 천년송이고 할머니송입니다.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비가 뚝뚝 떨어져요.
바로 이 소나무가 할아버지 소나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잘 보이네요. 근데 이제 뿌리 쪽이 보이질 않아서 그런데 위에서 천년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대합니다. 자, 이것은 할아버지 소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세 갈래가 나눠졌고요. 그리고 또 가지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약간 흐리긴 한데요. 이 소나무도 오래된 것 같아요. 이 소나무는 이제 할아버지 소나무라고 합니다. 저 밑에 있는 것은 할머니 소나무였고요. 데크로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가지가 세 갈래로 나눠졌어요. 저 위에 올라가서 하나로 쭉 올라가서 밑동에서 올라가가지고 저기 중간에 저기서 세 갈래 나눠져가지고 그 사이로 쭉 가지들을 만들어서 퍼졌습니다. 아, 이것도 정말 멋있네요. 쭉 올라가서 좀 거시기하네요. 쭉 올라간 모습이 할아버지 소나무의 모습을 뒤에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봅니다. 보시면 여기 두 갈래, 저쪽이 한 갈래 이렇게 확연하게 보입니다. 저 아래에 천년송이 다시 보이고요. 아, 엄청나네. 여기서 보니까 가지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여덟 개 정도가 위로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쭉 퍼졌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저 앞에 있는 이 소나무가 할아버지 소나무, 저 뒤쪽에 있는 소나무가 천년송이자 할머니 소나무의 모습입니다. 두 개의 소나무는 이렇게 쭉 올라가서 거대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납니다. 뒤쪽에는 여기에 할아버지 소나무 뒤쪽으로 여기 제단이 있어요. 여기 아마 제를 올리는 것 같아요. 양쪽으로는 나가는 길도 있고 여기 소원함도 있습니다. 주변에 특별한 건 없고 소나무가 거대한 소나무가 이렇게 제 앞에 있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이렇게 데크로 끝까지 되어 있고 여기에 제단이 있어요. 천년송입니다. 지리산의 와운 마을에 있습니다. 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군데군데 햇살이 비치는데도 비가 내리네요. 정말 멋진 소나무입니다. 제가 지금 할아버지 소나무 뒤로 해서 쭉 한번 주변의 산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 와운 마을의 배경을 한번 보세요. 전부 산이 둘러싸고 있어요. 바로 앞에 천년송이 보이고요. 앞으로 옆으로 뒤로 사방팔방이 전부 다 산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뻥 뚫린 데가 없어요. 이것이 와운 마을의 명품 소나무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할아버지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바로 앞에 할머니 소나무 천년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집니다. 엄청 쏟아지네요. 저는 지금 지리산 와운 마을의 천년송 앞에 있습니다. 하늘에 햇살이 비치면서 비가 옵니다. 이런 것을 호랑이 장가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비가 장난이 아니게 많이 옵니다. 이제 여기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네요. 천년송 밑에 오니까 갑자기 비가 멈췄어요. 엄청나게 내렸었는데. 현재 천년송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고 한 2-3m 정도 떨어졌고요.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쭉 올라와서 중간에 저기 보시면은 두 개의 가지들이 나갔어요. 왼쪽은 그런데 한쪽으로 많이 뻗어 나갔어요. 오른쪽에 있는 가지는 아래 부분에서는 두 개 두 개 나눠졌고요. 이렇게 쭉 해서 멀리까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가지도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또 한동 올라가서 그 다음 당 양쪽의 가지가 펼쳐지는 부위가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큰 가지들이 뻗어나가서 하늘을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정말 거대합니다. 천년송의 솔방울 한번 볼게요. 여기에요. 크죠?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장난 아니게 큽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기둥을 한번 보세요. 차게 제가 내렸는데 엄청납니다. 여기